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동양면 남한강변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근접한 160평의 전원주택 용지 겸 농막 설치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전원주택 용지 또는 농막 설치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용대마을에 위치하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면적은 529제곱미터 160평입니다. 남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아주 근접해 있고요. 승용차 기준 도심과 IC까지 10여분, 대로까지 5분 거리네요. 평당가 65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400만원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이 소개토지의 위치와 지형이겠죠? 파란색 라인은 도로망이고 하단부 남쪽엔 남한강이 흐르네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 라인은 자전거도로를 표시한 거고요. 소개토지로부터 100여 미터 거리에 통과하네요.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핑크라인은 산책로가 되겠고요. 남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맛이 제법 괜찮다고 하네요. 저 멀리 관모봉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용대마을이고요. 동쪽 방향인 저쪽 방향 7km 전방에 충주호의 댐 수문이 있고요. 이 앞에 마른 하천처럼도 보이는 널따란 공간이 뭔지 궁금하시죠? 물이 데펴지며 흐르는 농수로인데 봄, 여름에만 물이 흐릅니다. 이쪽은 남한강의 하류 방향이고 충주 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이면서 1.5km 전방의 충원대로를 통해 원주, 제천, 음성동으로 연결되고요. 이곳으로부터 동충주 IC까지는 주행거리 딱 5분 거리네요. 요 시멘트 포장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국어로 되어 있지만 마을도로로서 건축 승인에 전혀 까딱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전봇대 뒤로 1m 폭의 국어가 있고 그 뒤로도 3m 폭의 국어용지가 소개토지를 따라 18m 가로로 이어지는데요. 면적으로 치면 약 16평 정도 될 텐데 당연히 건축행위는 안 되지만 그냥 무상으로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까이 거 16평 그러시겠지만 16평 텃밭 우습게 보고 삽질하다 허리 빈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요 앞 말뚝 오른쪽까지는 국어용지인 것이고 왼쪽부터 소개토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토지가 전원주택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로 추천 중인 오늘이 소개토지겠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 전에 면적은 160평이고요. 화면상 무지하게 넓어 보이실 텐데 영상을 기준하여 가로폭 29m에 세로폭 18m로 요 말뚝이 토지의 남동쪽 꼭지점입니다. 요 말뚝부터 저앞 석축까지가 토지의 남쪽 경계선이 되겠고 요 말뚝부터 저앞의 말뚝까지가 토지의 동쪽 경계선인 겁니다. 이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바닥면적 32평이 가능할 테고요. 상수도는 조합해 주택까지 들어와 있을 테고 우수는 자연방류, 오수는 하수종말 처리 방식으로 요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부분은 아까 보신 남쪽 경계선 앞에 있는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지의 북쪽에 있는 도로를 걸으며 남쪽으로 촬영 중이니까 주택을 짓게 되면 앞이 훤히 트인 정남향 주택이라고 봐도 되겠죠. 도심에 근접한, 게다가 남한강에는 더 근접한, 그래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기에도 딱 좋은 요터에 농막 설치나 주택 신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